저널 컨퍼런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널은 Improve PAF Trial로 이제 Paroxysmal APV 있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PV 아이솔레이션에 포스테리얼 아이솔레이션에 곁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른 어큐트 그리고 롱텀 아웃컴의 이제 차이를 확인하는 밑발 연구입니다. Paroxysmal APV 치료에 있어서 PVI 싱글 프로시저만 할 경우에는 이제 프리덤 프롬 리커가 1년 내에서는 이제 80% 가량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제 3년, 2년, 3년 이렇게 넘어갈수록 그 이제 비율이 성공률이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또 선행 연구에 보면은 이제 포스테리얼 월 아이솔레이션을 곁들일 경우에 퍼시스턴트 APV의 경우에는 클리니컬한 베네핏이 있는데 이제 파록시즘한 APV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유효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멀티센터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진행해 이제 PV 아이솔레이션을 병행한 파록시즘한 APV 환자 그리고 이제 PVI 단독만 시행한 환자에서 아웃컴을 이제 3년이라는 롱텀 팔로우업을 확인해서 그 이제 유효성이나 어떤 유용성을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스터디 이제 디자인은 우선 1,78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들은 2014년도 1월부터 18년도 10월, 8월까지 이제 심토마틱한 파록시즘한 APV 환자들 중 이제 퍼스트 타임으로 크라이오 아블레이션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 두 그룹 간의 어떤 파퓰레이션 IS가 없도록 매칭하기 위해서 여기 나이, 차드바스 스코어, 그 외에 이제 하이퍼텐션 등의 14가지의 밸리어블을 바탕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이제 매칭을 환자 매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V 아이솔레이션 이제 시술 프로시저 자체의 이제 캐릭터의 특징으로는 메드트로닉스의 아틱 프론트 어드밴스를 사용해서 일단 크라이 어블레이션을 하였고 이제 120에서 180초 사이에서 크라이 어플리케이션을 시행하였으며 이제 포스트 어블레이션의 3D 맵, 일렉트로 아나토미 맵핑은 이제 카라토나 나벡스를 사용했고 볼티지 커버프는 0.1 이게 이제 모니터링 안에 있어서 루미나 이소파지아 템퍼러처는 15도 이하를 기준으로 이제 15도 이하가 되면 이제 터미네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PVI는 이제 두 그룹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했고 거기에 PWI를 시행한 그룹에서는 PWI를 이제 똑같이 아트프론트 어드밴스 기기를 사용해서 이제 3D 매핑도 이제 바이오 센스 웹스터 사용했 카라토 모델을 사용했고 이제 싱글 120초 동안의 크라이오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하고 이제 이소파지아 템퍼러처는 맹 15도로 이제 기준 15도 이하에서 터미네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PV 한 번에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드전트한 RFA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외에 이제 APV 외 부정맥이 있거나 시술 중에 유도된 경우에도 어드전트 RFA를 시행하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시저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시술 후 하루 내로 일단 퇴원을 하고 시술 후 최소 3개월간의 오랄 안티코아귤런트를 적용하고 시술 후 항부정맥제는 3개월 내로 중단을 하며 시술 후 3, 6, 12개월 차에 이제 14일간의 텔레메트리 모니터링, 이때는 CID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하였고, 3개월의 블랭킹 피어리어드 이후부터는 이제 에이트리알 아리드미아 리커를 기록을 했는데, 리커의 기준은 30초 이상의 이제 이벤트가 리코딩 되는 경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롱텀 프리덤의 기준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3년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이제 연구 디자인 이렇게 한 실험의 결과상 우선 이제 베이스라인 페이션트들의 베이스라인한 캐릭터리스틱들이 두 그룹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차이 각 14가지 정도의 지표를 바탕으로 봤을 때 두 그룹의 기본적인 환자군의 특성은 큰 차이가 없었고 한 번에 이제 프로시저 디테일에서 보면은 한 번에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안 돼서
어드밴스한 RFA를 한 경우도 양쪽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두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어쨌건 PWI가 추가된 만큼 전체 프로시저 타임이나 플루로스코피 타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PWI를 추가한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높았고 그 외에는 둘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네. 애드버스 이벤트를 조사를 했을 때 두 그룹 간에서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제 카테터 어뮬레이션을 리피트한 경우를 이제 세어보니 PWI를 병행한 그룹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피겨 3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Freedom from Recur, 그러니까 이제 부정맥이 더 Atrial 아리드미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환자들을 시간에 따라서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1년째에서는 보다시피 크게 이제 두 그룹의 유의미한 리커 차이가 없었음에 반해서 2년, 3년으로 넘어갈수록 PWI를 병행한 그룹에서 더욱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리커가 되지 않고 잘 유지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에이트리알 아리드미아의 경우에서는 앞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았던 에이트리알 피브릴레이션과 같은 경향성을 보였지만 에이트리알 플러터의 경우에만큼은 이제 PV만 했을 때와 PWI를 병행했을 때의 롱텀 프리덤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종합해서 보면은 일단 PWI와 PVI를 병행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스트래티지의 경우 파로시즘한 AFib 환자에게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PWI를 컴플리트하려면 어느 정도한 RFA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시저 디테일에서 조금 더 보이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 경우들 PWI는 어쨌건 컴플리트를 하려면 전체 환자군 중에 약 한 4분의 1 정도는 PWI, 어드밴스드 RFA가 이제 필요했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3년 이상의 롱텀 팔로우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건 PVI에 PWI를 병행하는 것이 확실하게 파록시즘한 AFib 치료에는 베네핏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 이제 카디오 버전 이나 항부정 안티아리드믹 드러그나 또 어블레이션을 리피트하는 경우에 빈도가 훨씬 적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제 프리덤 프롬 리커런트의 중요한 프리딕터가 이제 PWI를 병행했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다고 여기서는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전까지의 연구 중에서도 보면 이제 비슷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때는 대부분 이제 30명의 환자군이라든지 또 팔로우 기간이 1년 내로 짧았던지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 연구에서 보인 듯한 그런 경향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자료됩니다. 연구 자체 제한점으로는 일단 논 랜덤마이즈드 아날라시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고려하지 못한 환자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 또한 이제 연구 디자인상 누가 어떤 시술을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가 전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템포럴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멀티센터 스터디다 보니까 이제 센터마다 또는 오퍼레이터마다의 소소한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인터벌하게 리듬을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이제 에이심토마틱한 아리드미아가 아직 리코딩이 안 되어서 이제 놓쳤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이제 무증상인 서브클리닉한 것들을 놓쳤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연구에서 결론적으로는 PVI에 PWI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단기적인 게 아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팔로우업에서는 freedom from atrial arrhythmia recur에 이제 benefit이 있다. 그 카디오 버전이나 항부정맥제
혹은 이제 리피트 어블레이션 등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줄여준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8번, 레퍼런스 6번. 그리고 포스카리어 박스가 됐다는 거죠. 나토로 했다는 거예요. 스타일을 나토로 한 거냐, 그럼 나토랑 3D벨. 컨펌 좀더 위쪽에 저 피규어를 좀 보여주고 비행기를 공부하는 사용으로 필수밖에 없으니 별로는 아니죠. 아, 그냥 스타일을 갖다 댄건 머리. 와이어 피규어에 넣어놓고 피규어 본인의 기준을 때려주고 그냥 갖다 댄건 다음에 실제로 오블레이션이 잘 됐는지는 3D로 다 확인하고 3D 확인하면서 이제 하이 아웃풋 페이싱으로 이제 빠질 거예요. 아마 국내 기준에서는 뭐 이제 3D 그게 되는 경우가 어떤 시술, 어떤 RFA 그것만 제한이 되는 게 혹시 아. 인트로 화면 조금 줄일까요? 아이스로 티슈 컨택, 티슈 컨택 컨펌했다는 얘기가 있어. 뭐가 컨택을 엔젤레이션 할 때마다 이미징으로 컨펌을 방법이 중요한 3D로 쓰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건 나는 그냥 딱 영상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요건 아이돌이 Gracias.